퀴즈! 개구쟁이 토마스, 물을 아껴요. 치카치카, 부까부까. 토마스, 물을 잠궈야지. 어차피 다시 틀 건데요. 그래도 수도꼭지는 틀어놓지 말고 잠궈. 물을 아껴야지. 왜요? 수도꼭지만 틀면 계속 나오는데요? 이것 봐, 또 틀어놓았잖아. 아이 참, 어차피 쓸 건데 귀찮아요. 토마스, 물을 낭비하면 안 돼요.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껴야 해요? 만약 세상에 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. 상상해요? 네, 화면을 보세요. 목말라! 허긋! 어때요, 토마스? 물이 사라지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풍족하다고 낭비하면 안 돼요. 네! 물을 아껴야 해요. 물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? 네! 아빠! 아빠! 물을 낭비하면 안 돼요. 여기에 물을 받아서 세차를 해야 해요. 알았어, 토마스. 물 폭탄! 아차고! 물 좀 맞 좀 봐라! 이야! 그만, 그만! 케빈 앨리스! 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어떡해! 이렇게 낭비하면 갑자기 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! 그럼 동물들도 식물들도 살 수 없어! 그래? 알았어. 케빈, 물장난 그만하자. 고마워. 아, 맞다. 엄마! 엄마! 토마스, 왜 그래? 엄마, 빨래할 때 이것도 함께 빨아주세요.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물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. 알았어. 어머머? 이 빨래는 다 어디에 숨겼던 거야? 토마스는 정말 물을 아껴 쓰기로 했어요. 물 아껴 쓰는 거 잊지 마!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? 좋아요 꾹!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